충북엔 오늘입니다.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국제협력관에 참여할 국내외 기관들이 확정됐습니다. 포도 와인 산업 특구로 지정된 영동구는 관련 산업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지역별 주요 소식을 정진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월 개막하는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에 국내외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협력관이 운영됩니다. 국제협력관은 국내에서는 농촌진흥청 등 10곳, 해외에서는 세계 유기농업학회 등 5곳의 참여가 확정됐습니다. 이들 기관은 유기농 산업과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정부 단체 등이 참여하여 유기농 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 등을 소개하는 전시관입니다. 유기농 메시지 전달, 또 각종 정보 교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2 괴산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9월 30일부터 17일 동안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 1원에서 열립니다. 영동군이 와인 산업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17일까지 와인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60명으로 와인 기초 상식과 예절, 양조 실습 등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도 와인 산업 특구로 지정된 영동군은 지난해까지 모두 780여 명에게 와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보훈군이 장마철을 앞두고 지역 내 건축공사장 16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선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상태와 건축물 균열, 개인 보호구 착용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보훈군은 또 현장 감리자와 시공 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